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집트가 7월 1일부터 드디어 공항이 풀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가고 싶은 여러 중동 나라가 있잖아요. 못 가는 중동 나라가 있더라고요.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왜 오늘 못 가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계 중에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어디 있으세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고민도 없이 시리아입니다. 왜냐? 시리아가 뭘로 유명하냐? 바로 샤웨르마. 샤웨르마가 시리아에서 유래된 음식이에요. 진짜? 예, 제가 다 찾아봤죠. 찾아봤고 제가 샤웨르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가서 예. 진짜 오리엔탈 샤웨르마를 먹고 싶다.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오리지널 컨트리에서 먹는 맛도 색다르지. 맞아. 저는 당연히 이라크고 왜냐면 저희 구독자분들 이라크 팬이 엄청 그쵸.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 감사해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찾아본 나라가 이라크예요. 근데 알고 보니 저희 나라에서 아예 못 가게 돼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우선 경식식은? 저도 시리아 생각했는데 저는 아랍어 처음 딱 배울 때 이제 저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이제 시리아에서 살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언어를 배우고 막 어떻게 놀고 했는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약간 좀 그리면서 공부를 했어가지고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저가 이제 21살? 20살? 아니 그러면은 시리아에서는 한국 올 수 있네. 그쵸. 한국에서는 못 가고. 그쵸. 그렇구나. 그런가? 시리아 분 저도 한국에서 본 적 있어요. 저 선생님이 시리아 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시리아에서 배우고 오신. 그래 카마씨는? 저는 리비아를 가고 싶은데 리비아. 저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도 리비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게 배운 적이 없었어가지고 좀 약간 미지의 세상? 약간 그쵸. 그런 느낌이어서 막 새로운 걸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나라다? 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대해서 원래 어릴 때 몰랐잖아요. 근데 그쵸? 신비의 나라 더 알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예, 맞죠. 오니까 또 막상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 너무 달라. 다른 나라야. 뭐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다 아마 더 새로운 좋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가 저번에 우리 얼굴 사진 평가했을 때도 봤듯이 이라크 분들 진짜 예쁜 사람 또 엄청 많고 진짜 예쁘거든. 이 월드에서 네. 탑3 안에 드는 나라가 미모의 나라가 이라크다. 맞아. 그거 어디 다른 유튜브에서 봤는데 전 세계 가장 예쁜 인종 막 동양인, 뭐 미국인, 유럽인, 아랍인 이렇게 해서 봤는데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1위로 꼽은 게 다 중동 사람들이었어. 그 정도로 중동 사람들이 예쁜 사람 엄청 많아. 맞아. 이라크 얘기한 거 하자면 이라크에서 핫했던 이 한국 드라마가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허준이요? 허준 보셨어요? 맞아. 허준 봤죠. 어릴 때 봤죠. 허준 우리 거의 다 허준 됐었잖아. 그렇죠. 이 허준이 이라크에서 엄청 또 인기가 있었대요. 이라크 그 바그다드 대학교에서 K-POP 이런 콘테스트 이런 것들이 그 이라크 대사관이 좀 후원을 해가지고 매년 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여행으로는 못 가요. 근데 일로는 갈 수가 있어. 맞아. 그러면 사장님 갈 때는 저도 데려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이라크 대사관에서 보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은 바그다드 대학교도 가고 싶으니까 초대해 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저희 뭐 가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이라크 굉장히 페이머스하신 유튜버 이제 인플루언서 분 알고 있거든.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콜라보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시리아는 또 아까 샤베르만 말했는데 음식으로 엄청 유명한 거. 음식 진짜 맛있어. 왜냐면 여기 이집트에도 시리아 레스토랑이 있어요. 자주 가죠. 그리고 한국에도 있고 뭐 시리아에 저는 딱 한 번 그 레스토랑 갔었는데 맛있더라고 그때. 저는 자주 가요. 자주 가고 뭐 이틀에 한 번 걸로 가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네. 딜리버리로 자주 시켜 먹죠. 샤베르망은 진짜 좋아요. 그럼 뭐 샤베르망 드셔보셨어요? 저는 여기 따자 샤베르망 매일 먹어요. 따자 샤베르망. 샤베르망 좋아하긴 하는데 그 갈릭 그 소스, 사워크림 소스 그 저한테 너무 조금 과해서 항상 이제 올 때마다 조금만 줄여서 주세요 이렇게 전 말아서 먹는데. 근데 그 소스가 이집션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스 넘버원이에요. 시리아가 프랑스 통치를 받아갖고 음식이 그런 세련된 음식 그러니까 유러피안 음식 영향을 받아갖고 그래서 이게 입맛에 맞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프랑스 음식도 맛있지. 예, 그쵸. 그리고 리비아에 대해서는 뭐 경식지 알아보고 있다며. 그쵸. 그 리비아가 사막이 제일 유명한 나라가 이집트랑 또 리비아라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승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집트에서도 계속 승마를 배우고 또 피라미드 주변 뭐 사막에서 막 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리비아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리비아 사막 뭔데?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이 리비아에 있어? 사하라 사막 비율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랑 리비아라고 영화 사하라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재밌게 봤거든요. 그렇죠. 저는 못 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 지금 사하라 사막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 날 타고 총 쏘고 왔어. 모르죠? 나 모르죠. 영화 매니아네. 다 봤고 다 봤고 원 얘기인지 투 얘기인지 나 몰랐는데 안 돼. 사하라 진짜 가고 싶다. 뭐 고비 사막이랑 사하라 사막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잖아. 네. 진짜 그래서 꼭 한번 방문해서 막 그 사막 요구. 나 사막 요구 실제 보고 싶어.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한국에 검색해 봤는데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안 될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나가서 재산이나 아니면은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나라는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시키는데 리비아랑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렇게 지금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거기에 뭐 어디 전체가 그런 거 아닌데 내전도 있고 뭐 어느 정도 테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위험하다고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7월 31일까지는 우선 금지고 그 다음에는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라크 진짜 저는 정부에서 잘 하는 거긴 잘 하는 거예요. 네? 국민들의 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잘 하는 건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행 금지 국가 아닌데 약간 경보 국가, 약간 위험한 나라 갔었을 때 그 막 이제 납치를 당한다거나 뭐 금품을 그쵸? 갈취를 당한다거나 이랬던 사건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걱정을 대신 해주는 그런 게 좀 잘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바뀌는 거고 원래 예전에 필리핀도 어느 딱 한 지역만 거기만 아예 여행 금지 해서 못 간 적도 있었고 레바논도 마찬가지로 안 됐었고 그래서 이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겁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다 경험해보고 중동도 여러 나라를 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물론 가고 싶고 우리도 이거 풀리면은 한번 스케줄 맞춰가지고 한번 가죠. 가가지고 또 그 나라 음식들 그다음 사막 아까 말한 그다음 케밥 축제 뭐 이런 것도 또 같이 하면서 우리 친구 이라크 친구 만나고 오늘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진짜 이라크 구독자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라크 가서 그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뭐 좋은 추억, 행복한 추억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면은 저희 가이드로 해주실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야. 제 번호 아시죠? 전화 좀 애기의 번호가 궁금하다면 잭의 죽음 만드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이라 약간 살짝 불만이 있는 게 물론 되게 위험한 국가에 못 가게 하는 거 이해는 되지만 최근까지도 제가 알기로 필리핀에서 납치도 많고 뭐 살인당하는 경우도 많고 이랬는데 그걸 다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 같고 개인의 자유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굳이 딱 그 나라만 이제 중동 국가들만 금지시키는 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에 좀 아쉬운 게 있었다.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전혀 새로운 또 저희가 안 해봤던 주제로 한번 이번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좀 약간 무거운 얘기였지만 그래도 저희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다음 콘텐츠도 구독자분들이 또 원하시는 콘텐츠 있으면 언제든지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다음 콘텐츠 저희도 재밌는 콘텐츠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가마씨 마지막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아랍 나라에서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적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면 저는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 저는 다른 말. 오케이. 살짝 제가 당황했는데. 오케이.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자 그럼 마스세마.